이 그래프가 오른쪽 거리한테 AB 차차 이렇게 나와. 형님 이게 뭔 말이야? 똑같은 건 생각 잘해. 이거를 놓고서는 네가 생각할 때 뭐 X가 얼마일 때 이런 거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?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건 지금. 그죠? 우선 일단 봅시다. 그래프가 오른쪽 거리 이거는 어떤 문제야? 이건 말 그대로 ABC 찾으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. 꼭지점 잡혀 줬어 안 줬어요? 줬죠. 그 다음에 한 저 지나는 점 줬어요? 안 줬어요? 줬어요. 그럼 답 나왔나? 아. 그렇지. Y는? 됐어요? 이 차이에서 모르죠? 꼭지점 좌표가 얼마입니까? 2, 마이너스 1인가요? 네. X 마이너스 얼마? 1에 대한 제곱. X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. 됐죠? Y 좌표는 이렇게 나온 거지. 얘가 뭔 점을 지난다? 0,3을 지나는 거지. 여기다 넣으면 A값 나올 거야. 나오는 거지. 그러니까 3은 0 넣어버리면 4, a-1이죠. a값은 얼마? 1 나오겠네. 그러면 얘는 y는 x-2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인 거지.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?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오겠네. a값은 얼마? 1, b값은 마이너스 4, c값은 마이너스 4. 그래서 이거 나오겠네. 한마디로 얘는 작성이죠. 꼭지점 잡혀줬으니까 판때기를 뭘 써야 돼? 판때기는 표준형 써야 돼? 일반형 써야 돼? 인수분해식 써야 돼? 꼭지점 줬는데? 아, 표준형 써야지. 이해가? X절표를 주면 뭘 쓰면 돼? 자, X절편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인수분해식 쓰면 돼. 여기 만약에 4고 여기 만약에 6이라고 했으면 얘는 이차분식으로 뭘 쓰면 돼? Y는 A 곱하기 X-4 X-6 이렇게 인서 2차수식 작성해버리면 되는 거죠. 물론 꼭지점 여기 추계방정식 구할 수 있으니까 5니까 X는 5니까 그치? 거기 같으니까 표준형으로 넣고 이 두 점 더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해도 답 나와요. AQ에 대한 연립방정식 해버려요. 뭔 말인지 해봐. 그리고 이 인수분해식을 넘어서 요령을 알려줬지. 인수분해식을 넘어서 요령 뭐야? 근계수라고 했죠. Y는 A 곱하기 X의 제곱 합이 얼마야? 10 마이너스 10X 곱이 얼마야? 플러스 20 무슨 말인지 두 점 중에 하나 넣어버리면 돼.